네, 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제가 온 곳은요, 원주입니다. 왜 왔을까요? 민금호 우병장님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충원탑 보이시나요? 이 충원탑에는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금호 우병장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선 의열단에서 활동하셨죠. 신흥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씨라는 의미, 영민씨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요. 대부분 친일파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민금호 우병장님은 우병 활동을 하셨습니다. 독립투사십니다. 1905년 우리가 한일 일제가 우리나라 침탈했죠. 을사 늑약으로. 그때 열받아서 우리 민금호 우병장님은 300여 명의 우병 운동가를 모아서 독립투쟁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주경찰서를 침탈을 해서 수많은 화기들을 한 1600정의 화기를 가져와서 우리 우병들에게 나눠주랬죠. 그리고 독립자금도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44살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주 지역에서 이러한 우병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 자주 독립할 수 있다. 이러한 횃불을 밝히신 분입니다. 바로 민금호 우병장님이십니다. 근데 친일파가 어떤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충원탑과 이 사연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서 오소! 시멘트로 만들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일군의 추모사가 새겨져 있다. 이 정일군이 친일파입니다. 이 새끼가. 3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원주 진위대 무기고를 열어 1600정호 소총과 탄약을 꺼내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1000명의 병력으로 4개의 부대를 편성한 뒤 원주 우편 취급소와 일본 경찰을 습격하여 원주읍을 장악하였다. 이분이 이때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접전했을 때 의병 20명이 사살되고 우병장이 사로잡혀 강림으로 호소해야 되겠다. 그날 밤 60명의 강림을 습격해 탈출하려다 사살되어 44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정일권이 추모사를 새겼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원주 지역 의병장 민금호 의병장님이십니다. 묘역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위장돼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원탑인데요. 이 내용들이 다
다 친일파가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 민궁호 우병장님의 활동 내역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다 친일파가 적어놓은 겁니다. 민궁호 우병장님의 활동 내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정일권 친일파가 지 맘대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네. 정일권. 정일권 육군대장 지랄하고 있네. 힘새끼.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 친일파. 용우병장. 우병장이 저장자가 아닙니다. 우병장 여기 보면 의장자가 아닙니다. 축소하기 위해서 우병장 장자도 바꿔버리고요. 지랄을 떤 겁니다. 추문명.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이력을 흐트러뜨린 것 같아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 새끼. 정일권이. 묘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민궁호 우병장님의 묘역입니다. 돌아가셨을 당시 관리가 됐겠어요. 지금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우궁화도 있고 아직 벌초를 아직 안 한 것 같죠? 기차가 가네. 이 구멍은 뭘까요? 이 구멍의 의미.